투다의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전반적인 경제시장이 부진하면서 철강 쪽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철강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내수 경기 악화로 인해서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또 중국 쪽의 철강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늘려서 초과 생산이 발생한 부분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 쪽에서 감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철강주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한 달 동안 철강주 20개를 모아놓은 KRX 철강 지수도 이달 들어서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대 내림세를 보여준 것과 비교해봤을 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증권사들은 철강주들 개별 종목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을지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분기의 실적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8% 하락 전망이고요. 컨센서스도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제품,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견조했다라고 하지만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부진한 3분기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 면에서는 8월 들어서 20% 넘는 상승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반적인 제품 가격까지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의견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오늘 리포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또 주목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제철이 부진한 사업 부분을 모두 줄청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법인 두 곳도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인천에 있는 스테인리스 공항까지도 중단을 한다라고 어제 발표 소식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지 분위기는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먼저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39,4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13% 오른 39,4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철강 관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철강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모습입니다. 일단 매출액이 2천억 원대고요. 영업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는 마이너스지만 앞서 확인했던 종목보다는 그 하락폭이 더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자체는 내수 부진도 있었고 또 여름철은 원래도 비수기로 꼽히는 만큼 이 실적 악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국내 철스크랩과 철근 유통 가격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 상황이 개선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는 계절적으로 2분기 다음으로 성수기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철근 판매량 같은 경우도 3분기 대비해서는 4% 정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 쪽의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산의 철근 수입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철근 유통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9천 원 선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2%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6,15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 하락한 6,0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